자, 4월 18일 오늘 그 우즈라는 커피숍에 왔는데요. 이거 타이거 우즈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로컬 브랜드로 워싱턴에 몇 군데 브랜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커피숍 안에서 한50% 정도 그 캐패시티가 있어서 손님을 받는다고 그래서 예, 오랜만에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예, 오랜만에 실내에 앉아서 먹으려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문득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쯤 되면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커피들 마시고 좀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게 약간 좀 그리워졌어요. 예,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카메라 각도가 제가 모션 액션 캠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예, 지금 낮은 장면을 지금 못 잡았는데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는 바와 같이 예, 실내는 무척 넓어요. 예, 그다음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나중에 코로나 지나서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념품은 많이 없죠. 예, 그다음에 빵 코너도 뭐 그냥 준수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아침 메뉴, 그다음에 빵에다가 소세지하고 계란 넣고, 그다음에 제가 그 드립 커피 이제 블랙으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커피가 있는데 제 커피 인생에서 이렇게 뜨거운 커피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주 그냥 조동이 디는 줄 알았어요. 누구 만약에 웬수랑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예, 엄청 뜨겁습니다. 예, 빵 맛도 뭐 그냥 아주 맛이 있거나 아주 맛이 없지 않는 예, 중간 정도 맛이에요. 근데 가끔가다가 전자레인지 데워주는 빵이 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언니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 커피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흰컵을 주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들 언제 시간 한번 나시면 워싱턴에 오시면 예, 여기 우즈 커피 한번 가보세요. 예, 약간 신맛이 나긴 하는데 아마 스타벅스하고는 좀 다른 맛이 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